마켓 이슈고요. 오늘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네, 뭐 경북 포항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량 이런 부분 이제 속보 그리고 기사로 많이 재생산돼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관련 기업이죠. 그 엑츠지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왕고래 테마주 정책 모멘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왕고래 쪽 같은 경우는 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연말에 시추를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지만 부존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존량 확인 이후에도 상업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2030년도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큰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10시쯤에 관련돼서 아브레우라는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거기 대표가 인터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는데 시장에서 이 반응은 대체적으로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기업들도 하락을 했고요. 가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강관이나 피팅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상승력이 좋게 나왔었던 시멘트 관련주들까지도 오늘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테마가 약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군들을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다가 주가가 꺾인다거나 내가 생각했었던 손절가라든지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빠질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보유를 해야겠다. 그런 관점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 시간에 특별히 반도체주는 좀 잘 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시각각 이슈를 좀 포착해서요. 엔비디아 효과도 있고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각계 전투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변동성, 그 파고를 잘 즐길 수 있어야 될 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라오면서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이제 모든 종목군들,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목군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 그 정도의 강세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4년도 내내 부각될 만한 이슈가 반도체 쪽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HBM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HBM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좀 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은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송용 웨이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HBM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HBM 쪽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 좀 더 맞고 만약에 내가 2024년도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반도체를 공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레거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HBM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소재라든지 작년에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전공정 기업들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HBM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되면 약 30%에서 4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8%,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단에서 HBM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HBM 쪽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해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3분기에서 4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분석상으로는 30% 이상 영업이익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HBM과의 이익률 격차는 굉장히 좁혀지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의 관점으로 레거시 기업들, 그러니까 솔브레인 같은 동진 세미캔 같은 소재 관련주도 보셔야 되고요. 원희 QNC 같은 소재 관련주 보셔야 되고요. 원희가 IPS 같은 전공정 장비주들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오늘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공정의 대표적인 업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정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니까 빠른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내가 2024년도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기업을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BM은 여전히 좀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레거시 전통 반도체 이쪽도 예.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K-방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전략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항공용 레이더 엔진 수출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하는데 지금 관련 시장의 그 규모를 보니까 2032년 34조 원 육박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간 텀은 있습니다만 예. 천천히 봐야 할 종목 궁금해져서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화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이 장 초반에 좀 좋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가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와 이제 산업적인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과의 그런 대립의 관계로 인해서 내수시장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방산주들이 수출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제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은법에서 자기 자본 한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한화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레이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고 주가도 결국에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나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공휴일 전날부터 우리 시장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일주일, 이주일 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자금이 성장주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일단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세가 나왔었던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이더 시장이라든지 저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쪽, 그러니까 성장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방산주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가 좀 붙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섹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공략하는 게 더 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밸류업 프로그램 갑자기 예.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섹터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예, 그 섹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우리가 이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예.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오랫동안 하면서 올해 초부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는데
뭐 KB금융을 매수하십시오, 신한지주를 매수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저PBR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그 내용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종목군들이 많이 못 움직이다가 3년 차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나라에서 펀드를 만든다거나 자금을 모아서 추가적인 투자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들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PF 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보다는 그동안 변동성이 좀 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보험이나 증권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포트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이나 증권 쪽 보면 괜찮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옥석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서 살펴드렸고요. 또 게임주 많이들 오늘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펄 어비스 예. 이 종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뭐 중국 쪽에서 외자 판호 발급에 성공했다. 이 중국 모멘텀이 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호장 가면서 좀 탄력은 둔화되는 게 차트가 대부분 예. 이제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은 있거든요. 예. 네, 일단 게임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아무래도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대 때 성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역성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역성장을 하는 시기에 게임사들이 대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개발자들에 대한 이런 비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올해 1분기 때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작에 대한 부재라든지 신작 모멘텀들이 기업들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9% 정도 떴다가 지금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약간의 실망감은 붙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게임주들도 이제는 좀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게임주 역시도 성장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펄어비스 같은 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그래도 견고한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데브시스터즈 같은 기업들,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질문하실 때 좀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네오위즈라는 게임주가 있습니다.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콘솔 게임이라고 해서 피의 거짓을 내놨는데 호응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생각보다 주가 흐름 강하게 나오지 못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중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점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네오위즈라는 게임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지금 4월 16일 날 만들었었던 저점이 19,100원입니다. 이 19,100원을 이탈하면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거래가 붙기 전까지는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게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 네오위즈라는 게임주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좀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게임주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네오위즈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도 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다음 주 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2024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뭐 예전부터 좀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앞에 두고 먹을거리가 있을까에 대한 그 여전한 의문점은 있는 것 네. 같아요. 자,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늦지 않을 관련주, 관심주 네.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애플 관련주를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두 개에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OLED와 관련되어 있는 그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기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쪽에 들어가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기업들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개발자 회의에 대해서 WWDC 쪽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인식 프로인 그 시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음성인식 관련되어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브리지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는 음성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브리지텍이라는 기업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까지 좀 번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6월 스타트는 괜찮았는데 이걸 잘 끌고 갈 수 있는 다음 주 전략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네. 저는 우리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지금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돌아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의 채권금리도 내려오고 있고 달러도 인하가 되고 달러도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쉬는 날 많이 나왔죠.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캐나다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성장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 같은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 위주로 좀 봐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 이슈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